충북도의회 파행으로 내년 예산이 새누리당 단독 심의로 진행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예결위 불참을 최종 결정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도의회 임시회 개를 앞두고 열린 의원총회. 하지만 이번에도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 10명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수차례 그 저희들이 함께 하기를 요청을 했는데 자리에 같이 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도와 교육청 예산을 심사할 예결위 산하에 여야 동수로 개수 조정 소위를 두자는 제안을 새누리당이 거절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예결위도 전원 불참하기로 했습니다. 그냥 목적 없이 예산을 삭감하려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저질하고 반대 의견을 내면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좀 존중 하나도 안 해준다 이거지. 당장 이달 말 추경은 물론 다음 달부터 있을 내년 예산안 심의도 새누리당만 참여하는 반쪽 진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의회에서 다 보일 것들 하면 내년 예산을 어떻게 또 집행부에서 사용을 못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의회의 의무를 다 해주는 게 원칙 아닌가요? 한편 청주 옛 중앙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 의회 독립청사로 쓰자는 이시종 지사 제안을 다수당인 새누리당이 수용해 결론이 났지만 정작 새정치민주연합 도의원들은 시간을 두고 신축하자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